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앉아서 손님이 오면은 참 처음에 저기 한 사람이 신고 대준 사람이 테레비 화면이 찰칵찰칵 지나간다고 했는데 손님이 와서 앉아 있는데 이놈은 테레비 화면이 지나가야 할 말이지. 아무리 앉아서 봐도 테레비 화면이 안 지나가고 참 울기도 많이 울었고 누가 소문을 듣고 왔다고 하면서 점사를 봐달라고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고등학생이 자손을 둔 사람인데 고등학생이 미친 거야. 집까지 팔아가면서 그 자식을 살리려고 구슬 엄청 많이 했대. 그러면서 나한테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신받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뭐를 알겠어. 그러는데도 어쨌든 일을 하자고 구슬 하자고 해갖고서 법사를 사갖고 들어갔는데 그 애를 이제 정신병원에 있는데 정신병원에서 안 내보내준대. 그래서 아니라고 가서 몇 시에 가서 사정 얘기를 하면은 내보낼 것이다.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니까 내보내줘갖고 왔는데 그 고등학생이 등치도 얼마나 좋고 떡발이 얼마나 좋은지 와갖고 내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그 난리치는 애가 나만 보면 순한 양이야. 진짜 그렇게 순할 수가 없어. 그래갖고 굿당에 가서 구슬하는데 이제 가만히 앉아있다가 내가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화장실을 갔다 오니까 난리가 난 거야. 법사를 두드려 패갖고 주먹으로 패갖고 이제 내가 없으니까 이제 또 발광이 난 거요. 그래갖고 법사가 그냥 뭐 개를 묶어놓고 난리가 막 났어. 아니 왜 이러냐 그러니까 두드려 맞았대야. 그래갖고 아니라고 내비두라고 또 나만 앉아있으면 얌전해. 그래갖고 구슬하는데 그 집 조상을 잡고 노는데 하는 말이 그 부모한테 새끼를 살릴래 부모를 저기라 택하라고 그러더라고. 부모하고 자식을 놓고 택하라고 하니까 그 대주가 하는 말이 부모는 이제 나이가 많이 잡수셔서 내가 자식의 도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을 택해야겠다고 그러는데 그 할아버지가 절의 스님이었던 거야. 굿을 딱 하고서는 짐단지를 싸갖고 내려오는데 전화가 온 거요. 그 스님이 돌아가셨다고. 아들이 앉아서 펑펑 울면서 내가 자식 살리자고 내 부모를 보냈다고 그러면서 펑펑 울고 저기 했는데 3일정성에 그 애기가 고등학생이 왔는데 너무너무 멀쩡하고 법당에 와서 구부리고 절을 하고 팔아갖고 쌀 팔아갖고 와갖고 그렇게 하는데 그 엄마야가 손님을 자기 이제 자식이 이제 멀쩡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워갖고 자기가 여기 베풀 일은 돈도 없고 손님 데리고 오는 게 베풀 일이라고 그러면서 그 엄마야가 손님을 엄청히 데리고 와갖고 참 저기 했는데 그 고등학생이 미쳐갖고 날뛸 때 그게 진짜 굿하고 나서 멀쩡히 살았을 때 그 기분은 나를 1억을 갖다 준 것보다도 그 기분은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내가 그 당시에 너무너무 자신감이 생기고 나도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이렇게 사람을 참 저길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 능력을 받은 게 너무너무 기뻤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는데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자신감이 생겨갖고 아픈 사람이 됐던 신굿이 됐던 그냥 무조건 그저 신명에 매달려서 기도에 매달려서 열심히 가다 보면은 그래도 집안 성불 보고 자손 성불 보고 그죠 나의 성불 보고 그러면 그거 같이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